자의 주인이 바뀌었다.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 이젠 익숙해졌을 법함에도 내가 이토록 당황하는 이유는 그 주인이 내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. 그리고 내게 그 목소리가 또렷이 전달된다는 것. 무엇보다 그 대상이 인간이라는 사실. 야, 인간. 혹시 내 말 들려? 안 들릴 거 아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. 아,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나를 보며 자신을 주인이라 칭하는 여자애가 계속해서 내게 말을 걸어왔다.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제 멋대로구만. 내가 추측한 바가 맞다면 셀카라는 것은 스스로 찍는 얼굴 사진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. 예전과 다르게 귀신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인지 시대가 변할수록 들리는 말이 많아졌고 덕분에 이 안에 있으면서도 새롭게 배우고 깨우치게 되는 것들이 많았다. 이것 봐. 맞다니까? 내가 타고난 머리가 보통이 아니거든. 족자박 주인의 귀여운 혼잣말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. 야, 아무래도 내가 유쾌한 주인을 만난 것 같네. 어딘가 나랑 닮은 것도 같고 워낙 웃을 일이라고는 없던 이곳에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걸까. 나답지 않게 별것도 아닌 일에 웃음이 터져나왔다. 그런데 그때 그 말이 내 얼굴에 마늘하게 퍼져있던 웃음을 순식간에 거두어갔다. 궁금해졌다. 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? 억울해졌다.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너뿐이라는 사실이. 그리고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. 그 족자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구나. 이 족자를 보니 또다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. 어머니. 아무리 생각해도 여우상이란 말이야.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닌가? 느껴지는 건가? 이 남자가 확실해. 정말 이 그림 속 주인의 환생을 만나게 되는 건가? 족자를 버려야 하나? 제정신이야? 날 태워버리겠다는 거냐고 지금?
난 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은 비밀이 많아 보이는 나의 주인. 인간인 여자가 인간이 아닌 남자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.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, 어떤 사연이 있길래. 족자의 주인이라는 인간 여자에 대한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. 그리고 언젠가부터 만약 내 이름을 부를 운명이 어딘가 존재한다면 그게 너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. 그러니 네가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 시작했다.